야. 어? 자기야. 자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뭐야? 뭐야? 자, 자기야. 아, 여기 오니까 좋다, 그치?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90년대, 우리 2000년대 초반의 향수를 느끼러 캔모아에 왔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죠? 빵 무한리필에 오레오 빙수랑 눈꽃 빙수랑 파르페 이렇게 나오는 파르페. 난 이렇게 빠듯한 소고기 괜찮을 것 같아. 무슨 거 아니야? 옛날에는 빵이 무한리필이었잖아요. 지금은 한 번 리필하고 두 번은 안 된대요. 혼내야 된대. 그냥 빵이가 그냥 빵 좋은 거 아니야? 식빵 캔모아의 상징이야. 아, 제발야. 내 손은 묻은데. 케찹이들, 훈격! 자, 이번에는 파르페를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입맛은 요즘 입맛에 좀 적응이 돼 있어서 맛들이. 근데 나 평소 파르페 처음 먹어봐. 이게 약간 만화에서만 나오는 게 맞아. 어떻게 먹는 거야? 그 술을 떠먹는 거 아니야? 위에 과일. 파르페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요즘 누가 이렇게 먹냐고. 생크림이랑 이제 과일이랑 먹는 거 같아. 맛없어. 파르페 한 입만, 파르페 한 입만. 나 요즘 한 입만에 빠졌어. 한 입만 하는 척하면 좋겠냐? 지가 다 먹고 싶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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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 한 입만 먹었지, 한 입 먹었지. 깔끔하다. 깬지하지. 어렸을 때 영화가 그 당시 여자친구랑 둘이 18세 영화를 내가 같이 봤어. 아, 나 중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봐. 그냥 봤어. 아무렇지 않게 들여보내주더라고. 무슨 영화였어? 몰라, 기억이 안 나. 뽕? 아니, 나 이거 같이 보자고. 엠마 부인? 나는 왜 캔모아를 못 가봤나 했더니 여자친구 없었어? 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땐 그랬지. 케찹이도 한 입 해. 아~ 경찰 가 너도 말뚝박. 나는 근데 그때도 남녀 섞어서 말뚝박기 하면은 아, 좀 야했어. 나만 그 생각했는지 몰라. 애들 아무렇지 않더라고. 이만 고생 한 거 나도 안 했어 심지어. 너무 빠른데? 이어서 바로 향수를 느끼러 헬스델리로 갑시다. 2000년대 특집. 응답하라 2000 한셀리로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오. 한셀리가 약간 90년대에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어요. 아, 빨리 먹자 어쨌든. 아, 굳었잖아. 이거는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요거는 미트볼 토마토 파스타. 요거는 소세지 오므라이스. 요거는 불갈비 도리야. 먹을까요? 한셀리의 특징이 싸잖아요. 오. 야, 너무 맛있다. 맛있어. 밑으로 이렇게 찍어서 잘 이렇게. 한 마리.
한 입만. 와. 자자 한 입만. 오. 한 입만. 내가 너무 다 먹었니?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왔어? 촬영하러 왔지? 이것들이 안 그래? 많이 먹긴 했어 임마.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혼자서 먹으란 대로 먹냐? 너? 이 차는 내가 쏜다. 가자. 자 이렇게 캔모아에 가서 빙수도 먹어보고 한스넬리 와서 이렇게 옛날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가격대들도 너무 싸가지고 오늘 2000년대 초반의 느낌을 약간 느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했습니다.